두 손을 먼저 넘지 말라. 다 같이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에게 용기가 필요해. 오르막이 심하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오르막을 봐. 어? 아이고. 왜 학교들은 언덕에 있는 겁니까? 봉수 때. 봉수 때? 아, 나 인연이 많지. 우리 형이 여기 나왔어요. 아직 개강은 안 했거든요. 그냥 왜 왔어? 학교 여기 껄렁한데? 개강 전에 이제 OT 항상 하잖아요. OT 할 때 오면 안 돼. 네. 분위기 별로야. 그거를 이제 오빠가 띄워줘야 돼. 최악이야. 대략이라고 생각해. 전체 OT는 아니에요. 너무 많진 않고, 이과 OT. 대박. 사람이 많은 게 난데, 전체 OT 다니고 자가 또. 이 똑똑하게 키우지 마. 그건 OT가 쓸 것 같다고. 아, 그래? 이거 내가 세미나실로 들어가야 돼? 뭐야, 나 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구도네.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윤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티는 여기서 끄시고 저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 3학번 새내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국가대학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과 선배님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그 작은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깜짝 몰래 좀 더 즐기다 가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술관 앞에서 여러분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볼게요. 예술관 앞으로 나와 주실 거죠? 자, 나와 주세요. 둘, 셋. 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이, 안에 있어 몰랐는데 밖으로 나오는 게 좀 있네, 사람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고 저희는 유튜브 컨텐츠고요. 이름이 답니다. 전부 노래 사람. 여기 여섯 칸이 있어요. 참여를 잘해주신 분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다 드리면 행운의 선물이 아니잖아. 한 분에게 선물을 빡 드립니다. 아, 교수님이세요? 새내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디로 가세요? 예, 밥 먹고 빨리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볼게요. 아유, 오케이, 좋아. 자, 제가 전부 그러면 노래 전화 크게 해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동국대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전부! 네! 예,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오티가 좀 딱딱하게 진행이 됐나 봐요, 표정 보니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야 반갑다. 준비 시작! 반갑다. 반갑다. 자, 어차피 결국은 술 한잔 먹고 다 친해져. 자, 나 노래 좀 한다. 노래 좀 친다. 손 들어보세요. 어, 나와. 아, 새내기는 아닌 것 같고 까잡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영어통번역학과 2학번 박민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어쩐 일로 학교를? 아, 오늘 문과대도 OT가 있어요. 아, 맞아요. 있어요. 2시에 있다며. 네, 후배분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네. 학교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를 또한 사랑하고 우리 동국을 사랑하는. 네, 동국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동국을 위해서 죽을. 네. 자, 그럼 선배님 먼저 후배들 긴장 풀 수 있게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에일리의 UNI. 에일리의 UNI. 어, 지금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 뭐야? 네. 그러니까 다들 노래 네. 들으면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다. 멘트 좋아. 오호. 예. 우와. 오호. 아, 우와, 우와. 먼저 박수. 다 같이.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2학번이면 처음 후배를 받아본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무슨 훈련소 여기처럼 불질러!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 네.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네요. 예! 예! 아니에요. 아니, 우리 후배가 선배 예뻐서 보는 거예요? 안 예뻐? 예. 마음은 없어요? 아, 그걸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1번으로 딱 튀어나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깡! 아, 대단했어요. 어떻게 한번 새내기에서 한번 나와볼래요? 자, 나와보시죠. 오, 나와봐. 오케이. 야, 사랑은 하지만 사심은 없고. 동국대 2, 3학번 최고의 과인 물리반도체학과 김지환입니다.
아, 어떤 노래? 노래 좀 잘합니까? 아니요, 르세라핌 안티프라즈 주세요. 진짜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춘다는 거 뭐? 아, 노래는 못 부르니까 춤으로. 아, 진짜로? 오. 오, 야, 아, 몸이. 아, 좀 쪽팔리네. 가사 알아요? 중요한 건 가사가 아니니까. 이거 소울이니까 소울. 야, 좋다. 티티티 프레저 프레저 아티티티 프레저 아티티티 프레저 엔탈 프레저 엔탈 프레저 깜짝박기리로 라이딩 You make me booster 거짓으로 가득 찬팔에 두렵지도 않아 날 두고 말들이 많아 너들 몰라 가사 모두 위로해 내 벌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 반전이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새내기 학생이었습니다. 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많이 울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또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노래 선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것 이겨낼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것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 다 같이 I can fly in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면면도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작아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 같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온 가수 가오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섹시한 앉아있어. 언제 들어왔어? 나도 몰랐어요.
아니 오늘 옷도 좀 네. 대학생처럼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형님도 좀 대학생처럼 일부러 입고 오셨어요. 네, 눈 떠보니까 이렇게 입혀놨더라고요. 네. 이게 들어보니까 신입생 행사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 그리고 불려질 곡이 가오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들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 곡이 이태원 클래스의 OST였잖아요. 이 OST를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OST를 그 전부터 많이 해왔었거든요. 곡도 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작곡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 곡을 만나게 됐죠. 그 전에 그럼 OST 어떤 곡들, 어떤 드라마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스타트업 왜 올라? 그 노래 중에 그 Running 이 노래 아시나요? 알아요? 그래 그걸 가오 씨가 부른 거예요? 네, 그 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예. 네, 찾아보시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 댓글이나 이렇게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전부터 해외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OST가 국내에서 잘 된 거여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20대 분들을 만나 뵐 일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많이 뵐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요게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블랙핑크 노래를 편곡해서 제가 블랙핑크 하이라이트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 커버곡을 그냥 제 스타일대로 했는데 갑자기 바로 40만 명이 구독자가 40만이 늘었다고? 한 30~40만이 바로 해외에서 좀 많이 반응을 해주셔서 야, 그러면 이제 고마우니까 한번 불러봐야겠네요. 아니, 여러분들 좀 괜찮을까요? 불러드려도? 요 편곡 버전으로 그러면 가오의 버전으로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라이트. 자, 여러분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불안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옷 끝자락 잡겠다고 저 높은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깜깜한 이곳에 내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고 좋으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You don't like that? How you like? You don't like that?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Now look at me 다른 피드백은 필요 없어 그냥 내 뒤에 서 있어 다른 기준 끝하고 너저 패키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전부 가져갈 테니까 서서 구경해 나의 발 더 깜깜한 이곳에 내 둔 돈을 띠며 I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고 좋으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You don't like that, How you like? You don't like that, O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야, 아유 묵직하네, 뭐가? 네, 사실 이게 밴드 사운드인데 네. 다음에 제가 올 때는 밴드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미리 축제 섭외를 결국 때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있어요. 신곡 나오잖아요. 이제 3월 말쯤인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때쯤 나오니까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Love Me라는 곡이에요. Love Me. 네, Love Me. 그래도 음악 공개 안 됐지만 마피라도 한 소절 또. 네. 뭐 예. 내게로 다시 돌아와 Love Me 공허한 내 맘속 가득 채워줄래 내게로 다시 달려와 Hold me 내게 돌아와 다시 돌아와 눈 감아도 네 모습이 보여 오호호호! 야 몸에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봄가을에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러브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가오 씨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해주세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오케이 일단은 대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언반디알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가온 씨 알아요? 네 알아요. 저 노래방에 갈 때마다 시작이라는 노래 불러요. 아 노래방 갈 때마다 불러요? 아,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니 가온 씨에게 뭘 부탁하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는 거 되죠? 아 당연하죠. 안 될 게 뭐가 있어.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동영상을 해달라고? 야, 오케이. 자 레디. 자 액션! 라디나 일로와. 라디나 일로와. 오케이 라리 땡큐. 자 이번엔 머리 우리 그 예, 계속 방방 뛰고 네 어떤 부탁을? 네 모두에게 좋은 부탁. 네. 이거 일몰 하트. 아 애교. 아 간지 간단하지. 그럼 제 이분들한테 애교를 하라고 해줘. 아 미치겠다. 자 가오 애교. 아. 레디 액션. 자, 하나, 둘, 아싸. 또 있어요? 유빈 씨요. 저 힘들 때 맨날 러닝 들으면서 산책하고 울고 막 그러면서. 진짜? 뭐 만지러 갑시다. 나오세요. 오케이. 그 본인에게 힘이 됐던 노래라고 하니까. 네. 좀 원래 키가. 서로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 그냥 해줘도 돼요. 그냥 제 마음대로 들어갈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드릴인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안개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네 여기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봐. 이제 우리 가오 씨가 노래 한곡 들려주셔야죠.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사실 대학 학교에서 김동률님의 다시 네. 사랑한다 말할까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제가 해석하기로는 CC를 했는데 이제 10년 후에 그때 회상하면서 다시 불러내서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랑도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가오의 노래입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박수 청해드릴게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면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린 너무 어렸었다면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말야.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면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단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라 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은 줄 몰랐다고 o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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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eah. 감사합니다. 이제 아, 여기서 한 분을 선물 드려야 될 텐데 우리 가오씨가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 데나 놓고 돌려도 되고요. 자 돌려주세요. 자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어우 야 잘 들어가네요. 자 행운의 주인공은 박민정 우리 양입니다. 예, 예 한번 들어오세요. 아하 이게 선물이 겹치네. 뭐야? 자 이게 헤드 쓰신데 굉장히 음악을 맨날 듣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부를 할 아 좋습니다. 좋은 곳이군요. 우리 가오 씨 오늘 저 어떠셨는지 아 뭔가 이렇게 좀 헤어지기 아쉽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네.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과 동생들에게 또 응원의 한마디 오늘의 행복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만 생각하면서 뭔가 너무 초조해하시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재밌게 잘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앞날을 저희가 모두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노래자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행복해 하루하루.